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또 알게 된게 있어. 나의 이 본능에 대해서. 좀 비슷해. 그게 안 돼갖고 집에서 이불 깔고 막 연습하고. 안녕하세요, 디몽크입니다. 방금 전에 리무뷰 촬영하고 좀 끼니 좀 때우고 바로 연속으로 촬영에 임합니다. 지금부터 제가 열어볼 제품은 카메라 렌즈입니다.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고요. 루믹스 G 매크로 30mm f2.8 렌즈입니다. 접사 렌즈고요. 손떨림 방지 기술이 들어간 렌즈입니다. 접사 렌즈입니다.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나? 피사체를 좀더 가까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담아낼 수 있는 렌즈인 거죠. 일반적인 렌즈보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. 30mm, 환산하면 60mm의 화각을 지닌 렌즈입니다. 가격은 약 35만 원 정도 됩니다. 그렇게 비싼 렌즈는 아니죠. 자, C를 찢었습니다. 파우치 들어있고요. 렌즈 매뉴얼입니다. 카메라 렌즈 매뉴얼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집어넣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렌즈를 집어넣을 수 있는 파우치인 겁니다. 어우, 쥐똥만하네 아주 그냥. 굉장히 장난감 같고요.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됐고, 뭐 기존의 렌즈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. 초점 혹은 손떨방 스위치가 어디에도 없습니다. 이것도 작은 편인데 훨씬 작죠. 마치 마우스보다 작습니다. 이제 곧 출시될 GH5S는 손떨방이 없어요. 그래서 그놈을 위해서 결국엔 파나소닉 렌즈를 써야겠더라고요. 가장 인기 많았던 렌즈가 바로 이 렌즈였습니다. 30mm 매크로 렌즈 언박싱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디몽크였고요.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충 빠르게 끝냈다. 결과물이 어떨지 궁금해요. 빨리 찍어봐야겠다. 어떤 느낌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거든요. 결과물이 어떨지. 해상력은 좋겠죠. 매크로 렌즈니까. 한 1cm? 한 2cm까지 가까이 꼬라박아도 초점을 잡더라고요.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.